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 10월 말쯤 양파 심은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양파 심고 두 가지만 신경 쓰면 양파 잘 자란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첫째, 물을 충분히 줘라. 둘째, 이제 활착하고 난 다음에 녹균병 방지에 필히 해줘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양파 이야기 좀 계속 또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물을 충분히 주라고 했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양파를 심을 때 이렇게 끝순을 그 끝을 좀 잘라내고 심는 것과 그냥 심는 것 차이점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저 같은 특반농들은 사실 자르고 심으면 더 활짝 잘 됩니다. 이렇게 자르고 심으면 어차피 심고 난 다음 이렇게 마릅니다. 예, 이게 제대로 있을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잘려 꼬렸기 때문에 이렇게 마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농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잘라가지고 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요 제 텃밭에 있는 양파와 그리고 바로 요 인근에 양파를 크게 하는 대농에 그 심는 그 양파 한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파는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자르고 심으나 안 심으나 참 큰 차이는 없어요. 우선 보기가 자르고 심으면 금방 밭바닥에서가 잘 크고, 또 안 자르고 심어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속잎이 나옵니다. 속에서 이렇게 잎이 나오면서 금방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그 불필요한 영양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자르고 심는 그 방법이 어쩌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지만은 굳이 따진다면 그게 더 현명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양파는 그 심는 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는 시기가 너무 빠르면 요즘은 이제 가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웃자랄 수 있습니다. 웃자라면 굵어지거든요. 굵어지면 내년에 추대가 됩니다. 모종을 심을 때 굵은 모종을 심게 되면 역시나 겨울에 그 추나츠리, 전문용어로 추나츠리라고 하는데요, 버너리제이션, 즉 종자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생식생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양생장만 해야 되는데 생식생장을 한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밑에 양파인데, 이게 이제 그 생식생장 쪽으로 이게 감응을 하게 되면, 온도 감응을 하게 되면 추대 장다리가 올라온다. 이런 마늘 같은 경우는 장다리가 올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잘라내면 되니까. 하지만 양파는 잘라내도 밑에 것은 못 쓴다. 그렇기 때문에 심을 때 아주 가는 거, 되도록이면 가는 거, 6mm 미만에 가는 그런 그 양파를 심으시고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 나무 젓가락 끝부분, 위가 아니고 끝부분보다 가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혹시 아직 양파를 심지 않고 모종을 구입할 그런 우리 텃밭농들은 아주 가는 양파, 그 나무 젓가락 쪽에 쓸 때 나무 젓가락 한 개 끝부분보다 가는 것, 예, 그것보다 가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인근에 제가 양파밭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게 심고 물을 충분히 줬었습니다. 지금도 물기가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물을 충분히 줬었는데 인근에는 진짜 심할 정도로 줬었다. 얼마큼 심할 정도로 줬는가 하면 논에 물을 대듯 진짜 흥건하게 안전히 한강을 만들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 흙골에는 물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인근에 바로 불과 한 50m 떨어졌습니다. 50m 떨어진 곳에 이렇게 동네 후배가 농사짓는 양파밭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물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아직도 보시다시피 흙골에는 물이 흥건하다. 위에 지면까지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까지 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모종을 하고 울로 위로 그 호수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물을 안 줬어도 충분히 물을 다 먹었다. 충분히 묻고, 그리고 심을 때 이렇게 다 자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위에를 다 잘라내고 그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보시다시피 누워있는 거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 잘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을 흥건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일단 뿌리 주변까지 물이 충분히 들어감으로 해서 활착이 잘 된다. 활착이. 그리고 둘째, 양파에는 그 토양 해충인 그 고자리 파리, 뿌리 응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물을 댈 때 거의 못 심을 정도로 물을 충분히 흥건하게 됐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그런 토양 해충들이 공기층이 없어짐으로 해서 일단은 숨을 못 쉰다. 즉, 토양 해충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킨다.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효과도.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심는 거 겁내지 마시고, 또 모종 파는 데 가면 모종이 좀 짧은 것들은 그냥 팔고요. 긴 것들은 잘라서 팝니다. 어차피 끝부분이 마르고, 지금도 끝부분이 살짝 마르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쏙잎이 나오는 거거든요. 쏙잎 보이죠? 쏙잎이 나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잘라서 팝니다. 그래서 뭐 잘라서 판다고 기분 나빠서 할 생각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 모종을 굵은 것을 파냐 가는 것을 파냐. 여기도 보시죠. 이렇게 예, 굵은 거 있죠. 안 심었잖아요. 이렇게 굵은 거. 예, 이런 굵은 것들은 아예 심지를 않습니다. 이런 굵은 거 심어봤자 아무 득 볼 일이 없다. 득 볼 일이 없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시 제 밭에 옮겨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제 밭에 돌아왔는데, 저는 요게, 농장 입구에 요 불과 몇 평 안 됩니다. 자가 소병으로 이렇게 쪽파, 그리고 양파, 그리고 이쪽은 코끼리 마늘입니다. 코끼리 마늘 이렇게 심었는데, 예, 다시 돌아와서요. 금방 제가 보여드린 거,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주소 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그 모종을 구입하실 때, 이렇게 있으면, 그, 보기에는 이게 튼실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이런 것은 절대 사지 말아라. 요것도 젓가락 끝보다 좀 굵잖아요. 요것도 대도 피하고 보기는 찌질해도 요게 좋습니다. 요게 요 사이즈가 요 사이즈가 좋으니까 모종 구입하실 때 이렇게 가는 사이즈 이것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리고 제가 요거 한번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요 세 개를 별도로 한번 심어 놔두겠습니다. 나가지고 제가 내년에 추대가 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100% 추대가 됩니다. 장다리가 올라옵니다. 즉,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장다리는 보통 쑨놈이라 하는데, 쑨양파. 여기 분명히 추대가 됩니다. 왜? 양파는 이렇게 벌써 1.2mm 이상 되면요. 이거는 그 저온에 감응하면, 즉, 추위에 감응하면 그 꽃눈을 분화합니다. 꽃눈을. 그래서 그 전문용어로 추나철이 번아리 재신을 하는데 특히 양파는 녹식물 감흥형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었느냐 그 사이즈가 되었을 때 저온에 감흥하면 추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제가 한번 요거 심어놓고 나중에 요 포기는 100% 추대가 될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대가 되는지 제가 심어놓고 나중에 내년도에 한번 제가 요 영상 설명했던 거 이어서 요 부분을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아직 양파 심지 않으신 분들은 요것도 굵다. 차라리 요 정도가 낫다. 찌질찌질한 게 심는 게 차라리 낫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심을 때는 이렇게 잘라서 심으셔도 된다. 그리고 안 잘라도 어차피 자른 부분만큼 마르고 밑부분은 이렇게 싹이 올라옵니다. 새롭게 해서 잎이 올라오니까 뭐 큰 건 문제는 없는데 우선 보기는 확실히 자른 것이 빨리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모종이 좀 남아가지고 요쪽이 코끼리 마늘이고요. 요쪽에 제가 그 코끼리 마늘 주화를 심은 곳입니다. 이쪽은 주화를 심었는데 아직 주화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화 심은 사이사이에 제가 이렇게 양파를 더 심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예, 복잡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저쪽에 제가 심은 것은 이제 양파를 먹기 위해서 심었고요. 이쪽은 목적이 양파가 이제 그 아주 작은 사이즈, 아주 작은 사이즈로 자라주면 이것은 제가 장아찌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나오는 주화에서 나오는 코끼리 마늘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요 보시면 먼저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네. 여기 좀 한 개 올라오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 주화는 그 자라도 6쪽, 4쪽 이런 그 쪽 마늘이 안 됩니다. 그냥 통마늘 되거든요. 그래서 주화도 너무 크게 키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통마늘로 아주 마늘 쪽 하나 정도 될 정도로 작게 키워도 되기 때문에 즉 내년도
마늘을 심는 그 종자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주화는 크게 키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주화 여기 심은 양파는 장화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 복잡하게도 심었습니다. 즉 심으실 때 내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 저 목적에 따라서 포기당 간격, 그 간격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간격을 예,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양파는 마늘 양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비료로 잘 크거든요. 이렇게 일조량만 좋고 웃걸음 잘하고 특히 물만 잘 주면 아주 잘 자랍니다. 막을 병은 그냥 충으로는 고자리 파리, 뿌리 응애, 그리고 잎에는 녹균병 정도만 잘 잡아주면, 물론 뭐 녹병이나 이런 병도 있지만은 그 녹균병만 잘 잡아줘도 양파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양파 이야기 해봤습니다. 심을 때 자르고 심을 것이냐 안 자르고 심을 것이냐, 활착은 자르고 심은 게 낫다. 그리고 물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심할 정도로 충분히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양파 이야기 해봤습니다.